오늘 저녁 밥상에 달걀 반찬 있었습니까? 아직 불안하다는 분들이 계셔서인지 달걀 판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소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주말을 맞아 대형마트엔 장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달걀 판매대는 여전히 썰렁합니다. 간간이 찾는 소비자들도 안전한 달걀 고르는 방법을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는 등 한참을 망설입니다. 안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괜찮은 농장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 농장들 위주로 해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마트 측은 안전조사를 통과한 달걀만 팔고 있다는 안내문에다 정부가 발급한 적합 판정서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사간 달걀에 사진을 찍어와 매장 점원에게 안전한 제품인지를 묻기도 합니다. 아, 여기 지금 갖고 왔어요, 여기. 죄송한데요. 문제 달걀에 대한 반품 요구도 계속돼 한 대형마트에선 점포 한 곳당 하루 평균 25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달걀 매출은 살충제 파동 전보다 40%나 줄었고 소비 감소에 달걀값 역시 한 판에 2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형마트를 현장 점검하고 주부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등 소비 심리를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